지난 에피소드에서 퍼블리시 CSS 체인지 메일입니다. 메일 입장에서 자기의 수정 상황을 이제 퍼블리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퍼블리시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이걸 에디터, CSS 에디터를 머지러 해야 되겠죠. 그죠? 머디하고 다음에 CSS 에디터는 지울 거예요. 이 과정부터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터로 먼저 이렇게 체크아웃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merge into current branch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merge 됐죠? 그다음 얘는 필요 없으니까 이제 지우죠. 그다음에 자, 그래서 우리 마스터가 오리지 마스터보다 한칸 먼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스터를 오리진에다 보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업데이트한 것을 오리진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단 해보죠. 그래서 자, 이렇게 푸시 오리진 마스터 이렇게 할게요.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메리입니다. 현재 메리의 위치로 들어와서 이렇게 푸시 오리진 마스터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리젝티드 됐어요. 리젝티드 에러 failed to push some reference central repo update were rejected because tip of your 등등등 나와 있어요. 여기 있는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얘가 하는 말은 뭐냐니까 메리가 지금 보내려고 하는 내용과 그리고 현재 오리진에 있는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달라서 덮어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덮어 쓸 수가 없죠. 왜냐니까 오리진에는 이미 news3라는 아이템이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 news3라는 아이템이 있으니까 그 news3라는 아이템과 우리 메리가 만든 css3 그죠? CSS3였나요? 뭐 CSS 스타일이죠. CSS 스타일을 서로 합치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합친 다음에 보내주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걸 서버가 자체적으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메리가 합쳐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보내줘서 서버가 합치면 좋긴 하겠는데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내가 먼저 합쳐야 돼요. 내가 먼저 합치는 방법은 먼저 git patch origin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패치 오리진에 있는 내용을 달라진 내용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달러 가져오면은 이렇게 빙글돌 빙글 돌면서 가져온 게 어딨나요? 패치 오리진 가져왔다는 것을 여기 있네요. 오리진에 add third news item 해서 오리진 마스터가 내용이 바뀌었죠. 그죠? 조금 전 10초 전 모습하고 바뀌진 않았죠. 전체 10초 전 모습도 이랬어요. 사실은 달라진 건 없습니다. 패치해서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여기서는 표시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현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달라진 부분 있죠? git log master origin 그래서 오리진 마스터와 나의 마스터 사이 다른 점을 보자는 겁니다. 다른 점을 보시면은 이렇게 가져왔어요. 보시면 다른 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진 마스터에 여기 하나 들어있는 겁니다. add a third news item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반대로 나한테는 있고 오리진 마스터에 없는 거 마스터 빼기 오리진 마스터입니다. 얘는 뒤에서 앞에 걸 빼주는 거예요. 앞에서 뒤에 걸 빼주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점을 보자는 거죠. 그 차이점에서 보니까 이번에는 add style sheet 얘는 우리가 나한테는 있지만 오리진에는 없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가 되시죠? 지금 그래서 오리진 마스터와 나의 마스터 사이, 메일 입장입니다. 메일 입장에서 서로 다른 점이 이렇게 정확히 표시가 되고 있죠. 요거 터미널에서만 보이고, 여기서는 안 보여요. 그래프상에서는. 그래프상에서 왜안 보이죠? 보여야 될것 같은데, 안 보이는지 모르겠네. 자, 안 보입니다. 어쨌거나. 자, 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나요? 먼저 패치를 해가지고 왔고, 그런 다음에 두 버전 사이 차이점을 봤었죠. 그러니까 이제 합쳐줘야 될거 아니에요. 이두 개를 합쳐야 될거 아니에요. 합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멀지 하거나 리베이스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 경우에는 멀지보다는 3웨이 멀지보다는 리베이스가 더 타당하죠. 그냥 이 마스터를 여기 위에 올리면 될거 아니에요. 나의 마스터를 오리진 마스터 위에 올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진행합니다. 먼저 리베이스, 킬 리베이스에서 오리진 마스터. 지금 현재 마스터에 로그인 돼 있는 상황이죠. 그죠? 얘를 오리진 마스터 여기다 리베이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베이스 파트가 체크아웃 브랜치 체크아웃 브랜치 안 보이네. 자, 그러면은 터미널에서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터미널 들어서 git 리베이스
오리진 마스터. 현재 우리 마스터 브랜치예요. 그죠? 이 로고 패치 오리진했고 마스터 브랜치에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에 다시 한번 확인하죠. 혹시라도 혹시라도 잘못되면 안 되니까. 현재 이 여기에요. 키 체크아웃 마스터 이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마스터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쭉 내려왔어. 자,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리베이스에서 오리진 마스터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스터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리베이스를 바로 하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그런 메뉴가 없어요. 없는 관계로 터미널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베이스 오리진 마스터. 그러면 리베이스 끝났죠? 깔끔하게 그냥 진행했습니다. 오리진 마스터가 있고 그 위에 우리 마스터가 딱 생겼잖아요. 그죠? 이 상태는 이제 다시 한번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스터와 오리진 마스터의 차이점 보는 거죠. 보고 그리고 마스터 오리진 마스터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다시 볼게요. 방금 봤던 거 오리진 마스터와 우리 마스터의 차이점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리진 마스터 빼기 우리의 마스터가 제로란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한테는 없지만 오리진 마스터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로. 땡 뜯은 거예요. 근데 우리 마스터는 있지만 오리진 마스터에 없는 거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스터 빼기 오리진 마스터. 우리한테는 있지만 오리진 마스터에 없는 거. 그 뭐가 있죠? 바로 CSS 이거잖아요. 그죠? 얘를 우리 오리진에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내주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푸시. 아이고 색깔이 확 변해버렸어요. 요 끝다가 다시 켜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면 귀찮으니까 그냥 할게요. 요겁니다. 좀 화면에 흐리지만은 기푸시 오리진 마스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CSS 파일을 오리진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내줬죠. 그럼 빙글빙글 돌면서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우리 마스터와 오리진 마스터의 차이점. 그죠? 마스터 빼기 오리진 마스터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오리진 마스터 빼기 마스터입니다. 이번에는 이것도 역시 아무것도 없죠. 두 개가 완전히 같아졌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진행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것도 마찬가지 우리 킬리퍼에서도 일단 볼까요?